보시면은 우리 동탁님 초반부터 위명을 의협 열사 다 찍고 시작하죠. 협객 콘텐츠를 한번 살려보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자랑 협객이랑 달라요. 역시 멜론. 디 바이드님, 와 감사합니다. 역시 멜론이죠. 어제 멜론장 안 나와서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야 이거 이게 말이죠. 이 협객 루트가 이 암살자만 좀 쓸만하고 나머지는 그 무명을 4000까지 찍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노가다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원했던 게 이 상인하고 협객하고 합쳐지거나 아니면 암살자하고 협객하고 합쳐지거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했는데 아 그런 걸 해주진 않고요 당연히 코데이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아 생각한 거는 지금 보시면 1500이죠 의협 열사를 미리 찍고 시작하면은 1500에서 시작해서 4000까지 조금 노가다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의협 열사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또 그 노가다 지루함 그 지루함도 또 조금 개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협 열사를 찍은 상태에서 엔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모험인데 또 하다가 지루하면 오늘 방송도 또 유튜브에 못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부인이 있죠. 우리 초선장 부인입니다. 누가 봐도 의협 열사고 초선과 천생연분이죠. 우리 초선장 또 제가 예 현실 반영해서 위명 암살자 딱 해놨습니다. 옛날 부하 통수왕 장류. 장류 괜찮죠. 요라이 근데 여기서 아마 요라이 어디 갔지? 요라이 녀석 어디가 있을까요? 소패에 있네요. 요라이 데리고 올까요? 이번에 장류가 통수 치면 몇 번째 통수? 동수 진짜 많이 쳤죠 장류도. 그리고 칠성보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원래 제 거죠. 조조가 저한테 장수하시라고 선물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고요. 일단 순경 해볼까? 이력서를 갈아쳐서 겸사겸사 방천하극. 하시메르소. 자 순경 가고요. 예, 에디터 할 때 명품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직접 행동하고요. 하시메르소. 일단 돈하고 저게 좀 있어야 되죠. 근데 초선이 할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게 통솔하고 무력이 중요한데 초선이 통솔하고 무력이 좀 별로라. 통솔하고 무력이 초선은 이제 상인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순경합시다 초선도. 아 일기토를 하네요? 약간 순찰하고 비슷한가봐요 일기토하고. 이노치가 오시게래야 소노독 기사마라니와 우케키레마이. 초선이 춤춰서 돈 벌어와야 되나요? 아 초선 역시 저하고 궁합 천생연분이죠. 기사마라니와 동탁 무력 높은 거 보세요. 동탁이 이 정도입니다. 아 허창에 치안이 올라가네. 아 이거 조조 땅에서 하면 안 되겠다. 돈은 근데 되게 많이 얻어와요. 아 돈은 되게 많이 얻어오는데 이거 조조 땅에서 하면은 좀 극혐이네요. 조조 허창 되게 번성해지네요. 쿠리님이 후원 못하신다고 해서 대신. 아 현아님 감사드립니다. 대신도 해주시고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얘도 좀 복잡한 애입니다.
고멘나사이. 와, 장녀 쌩 까는 거 보세요. 부하였는데 면식이 없다고요? 이거는 뭐 고의적으로 피한다고 봐야 되죠. 저거는 좀 너무 고의적이라. 아, 환승 몇 번 하든 진짜 아는 척도 안 해요. 순경, 근데 초선이 돈 많이 벌어오는데요? 아, 민심 올려주는 거 좀 그런데 초선이 돈 많이 벌어오는데. 이게 저게 위명이 높으니까 되게 많이 벌어오네요. 아, 협심한계가 여기 있네요. 요거 좀 나중에 되겠죠? 당장은 안 되겠죠? 조금 더 호감도를 올리고 친구까지 맺은 다음에 협심한기 갑시다. 오케이, 알아서 방문. 결국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산적 습격. 아, 좋아요. 아, 파라냐녀 어서오세요. 맞습니다. 오늘 타임머신 탄 동탁형이고요. 무카바네바. 일기토 제가 아마 이길 거예요. 요라이가 저게 그 장군 계열이라 그렇게 안 세요. 요시, 이끄소. 아, 별로 못 버는구나. 초선이 별로 못 버네요, 돈을. 역시 요라이가 필요하겠다. 아, 춤추는데 손님이 없나. 아, 이거 뭐야. 아,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아, 하지만 요라이 딸이란 말이죠. 요라이 딸이긴 한데 약간 의협, 우리 협객 쪽에 굉장히 어울리는 복장이긴 합니다. 굉장히 어울리는 복장인데. 아, 하지만 집에 있는 초선한테 미안한 게 좀 있어요. 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초선한테 미안한 거냐 아니면은 이게 나란 일이 우선이냐 그건데. 나란 일이 우선이죠. 이게 자, 초선한테 미안한 건 제가 감정이 있지만 나란 일이 우선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순경할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란 일이 우선입니다. 외론짱 뭐 나왔으면 이제 봤는데. 여자 능통은 아니고 딱 누가 봐도 이제 협객에 어울리죠. 속공 명령도 괜찮아요. 지휘 계열은 아니지만 괜찮죠. 와, 무려 93이다. 미라, 메론의 향기가 아직도. 아, 티아라이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메론짱, 마지막 부인은 메론짱 받을까요? 어, 동탁님의 힘이 되게 좋네요. 맞습니다. 서왕도 나란히 우선 그렇게 내세웠죠. 자, 협심환기 가볼게요. 장녀를 하야시키고 동지가 되도록 권유합니다. 우리의 대의를 행하고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는 장녀님의 힘이 불가결합니다. 코코와 납득시테 모라오. 아, 선배님 어서 오세요. 야, 아직 정정하세요. 아까 초선하고도 되게 금방 되고.
어, 협심 환기 중 장료가 이탈. 아, 이런, 씨. 아, 오늘도 요라이는 요라이 하지요. 아, 이 더러운 놈 다 됐는데, 날짜. 아, 어디 가니? 와, 공격 가는구나. 너 뒤졌다, 씨. 괜찮습니다. 요라이 딸이 있어요. 아, 빨리빨리 모병하면 돼요. 報告します. 저도 이동해서 빨리 모병합시다. 동탁 근데 할배가 지금 조금 늙어가지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사나운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예전에 20살 때 막 리즈 시절에는 겁나 무서웠겠죠. 그때는 뱃살도 안 나왔을 텐데. 요라이랑 대추랑 특수 인연이에요. 초선 오늘은 암살자라서 살짝 슬픈 일러스트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원래 근데 일러스트죠. 오늘 초선 암살자이기 때문에 맹독함정 가지고 있습니다. 협객이 그동안 컨텐츠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나마 제가 이거 끝까지 찍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초반부터 시작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노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여기 민심을 올려주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 여기 민심을 내가 자꾸 올려주면 안 되는데. 아, 민심 500까지 갔네. 민심이 너무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민심을 천을 찍어. 여기 땅을 뺏을까요? 나중에 그냥 여기? 용감한 시민상. 이왕. 근데 제가 예전에 했던 기억에는 이제 조조 쪽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조조 쪽에서 여기 습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땅을 또 옮겨야 돼요. 그러면 괜히 민심만 올려주고 땅 옮겨야 되는 거죠. 기꾼 놈 곧 죽을 거예요. 타기 형이 그 뭐지, 그 이벤트가 19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20년이니까 202년까지 사네요. 아, 212년까지. 누가 죽었는데? 유비 죽었죠? 이거 제가 여기 치면은 포로 이거 다 해방되는데. 포로 해방하고 올까요? 출병. 그거 가서 이길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미리, 아, 진작 좀 미리미리 준비할 걸. 아, 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은 여기서 해병시킬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이게 왜냐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일단 공격 갈 때는 얘네가 눈치를 채서 방어하진 않기 때문에. 동의? 보감인가요? 설마 가다가 만나지 않겠죠? 이, 여기다 찍으면은 제가 공격한다고 못 느낄 거예요. 못 느끼죠? 오케이. 여기서 갑자기 돌변. 갑자기 돌변. 가자. 갑자기 돌변해서 이거를 해방시킵니다. 이렇게. 유표군 조조군의 항복이라니, 바보 같은. 아, 형주를 통째로 넘겨주나요. 아. 자, 이거 해방시킬 수 있어요. 오케이, 해방. 빠밤. 신야의 백성이여, 의협 열사 동중영의 세력이 이 도시를 무도한 세력에게서 해방했노라. 여기서 이제 애들이 제야가 됐을 거 아닙니까? 애들을 이제 빼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이제 애들이 제야가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만나 만나 애들 만나. 겁나 많아요. 겁나 많단 말이죠. 비딱 비딱. 지금 대추 어디 갔죠? 20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없어졌는데 대추가 안 보여요. 지금 대추가 안 보인단 말이죠. 뻔한 얘기죠. 제가 예상 하나 해볼까요? 군주 군무 중신. 조조군 군주 군무 중신 한번 보겠습니다. 조조군 군주 군무 중신. 보십시오. 거의 뭐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아요. 이러지만 의리는 매우 중시. 아까 요라이가 의리가 매우 중시인 이유가 있었죠. 이력서는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아, 조시료는 술을 안 좋아하니까 귀 큰 놈으로 갑시다. 서서랑 유비랑 특수 인연이 있을까요? 아, 영주 왕자네. 5단계네, 영주 왕자. 여긴 도원결이고요. 여기는 도원결이지만 쉽게 갈아타는 도원결이. 등용되기 전에 빨리. 서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등용됐나요? 서서 등용됐나요 벌써? 귀큰놈을 넣으면은 귀큰놈 따라서 서서 감씨, 미씨, 유봉, 장익덕까지 들어옵니다. 와, 귀큰놈 몇 명을 데려오는 거야. 귀큰놈이 들어오니까 여섯 명이 들어와요. 와, 이 대추까지 있었으면 대박이었겠다. 와, 귀큰놈이 여섯 명 될 거야. 역시 인매가. 와, 이거 장난. 야, 이거 이제는 뭐 동지틀도 늘려야 되겠네요, 진짜. 와, 그래도 걔 중요한 인물들은 다들. 아, 조시류가 남았구나. 조시류도 될 거야 되는데. 조시류가 남았네요. 아, 조조 조무르. 아, 감사합니다, 이즈베이드님. 아, 진짜 답이었어요. 조시류 저거 술 안 좋아하는데 무기 좋아하는데. 자, 조조를 뒤통수는 치지만 허창의 민심은 계속 올려준다. 오늘 저의 컨셉입니다. 허창의 민심은 나에게 맡겨라. 대추 의협 그걸로 해보긴 할 텐데. 허창의 민심은 내게 맡겨라. 조시류가 근데 말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 말이 있는데. 아이씨. 시간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칠성도 주겠습니다. 이거 저의. 근데 어차피 이게 선물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라서 어차피 저도 조조한테 선물 받은 거죠. 어차피 조조한테 선물 받은 거니까 주겠습니다. 스마나이. 아, 내 아까운 칠성도. 나중에 이제 동지 그 늘리고 나면은 대추도 데리고 오면 되고요. 야르소. 약간 이제 잘못 오해하시면은 약간 이게 유비군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유비군하고는 전혀 다르죠. 유비군이라고 하기에는 초선도 있고요. 제가 있고요, 일단. 전혀 달라요, 유비군하고는. 허창 민심 천.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어요. 민심천 축하 천원 후원. 아, 감사합니다, 현아님. 오늘 사실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땅 하나 민심천 맥스 찍는 게 또 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빨리빨리 민심. 민심이 미래다. 민심이 미래인데 중요한 건 내 땅은 아니다. 하지만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민심을 높여야 된다. 이런
아, 동탁님의 큰 뜻이죠. 중재가 아, 또 항복했다. 아, 진짜 미치겠다. 그 자꾸 항복하면 어떡해. 뭘 자꾸 그렇게 항복을 해. 빨리 중재시키면 돼요. 중재시키고. 아, 군주가 또 부재중이면 안 돼? 아, 되게 또 까다롭게 나오네요. 유장은 부재중이 아니겠죠? 유장한테 가겠습니다. 요시, 이끄소! 아, 훈련이 다 됐네요. 그렇다면은 순경. 報告します. 아, 순욱이 자꾸 저러는 건가요? 자, 사병 최대까지 됐고요. 자, 중재. 설득을 해야 되네요. 후쿠안가 고자이마스르. 지금은 조조 측과 싸워선 안 됩니다. 아, 조조에게 서찰을 보내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報告します. 서찰을 보내면 무조건 해주는 건가? 무조건 해주나요? 아, 무조건 되네? 아, 이게 정전이. 와, 이거 되게 좋네. 아, 이게 되게. 아, 이거 이러면은 다 싸움 말릴 수 있죠? 되게 좋네요. 성건도 갑시다. 어, 엄청 좋아. 완전 짱이에요. 사병틀. 報告します. 報告します. 예, 성건한테 가겠습니다. 여기 조조 돌아오겠죠? 向かわねば. 아, 또 항복했다. 와. 와, 이거 정전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뭐 항복을 그냥 미친 듯이. 와, 항복을 뭐 이렇게 미친 듯이 시켜. 나 아직 전투 해보지도 못했다, 얘들아. 야, 조조 어디 갔어? 아, 조조 이놈 어디 갔죠? 강릉으로 갔네, 전진 배치. 고스테와 이카가카. 와, 이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준비만 하다 끝날 뻔했어요. 이게 또 왜 이걸 정전시켜야 되냐면요. 이게 송건이 죽고 나면은 둘밖에 안 남기 때문에 정전이 자동으로 파괴가 돼요. 자, 됐어요. 무조건 되는데? 이거 엄청 좋은 거였어요. 무조건 돼요. 이제 집에 갑시다. 어, 2419님 어서오세요. 자, 우리 병력 괜찮고요. 무명은 여기 이제 의뢰가 여기 있거든요.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 모병 끝나면 갑시다. 순경하고 다 끝나면. 자, 출진. 어, 무명 많은 쪽부터. 장려요 조시료 가고 장비하고 저 가고요. 기큰놈 가고요. 나머지는 남아서 이제 일하면 되죠. 하시메르소.
여기 키 큰 놈도 있어서 우리가 사기도 올릴 수 있고요. 토봉도 여기 있네. 근데 키 큰 놈이 지금 이거 보자기 쓰고 있죠. かしこまった. 承知しました. 그냥 3000씩 올 걸 그랬어요. 괜히 3300으로 와가지고 차이 꽤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00이랑 2000이랑 괜히 3300으로 와가지고 분전 안 터지죠. 예, 협객이면 신창 못 찍어요. 아, 또 버그 걸렸다. 근데 이 도적은 쟤네들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의뢰만 하면 되는 거라 괜히 우리 병력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서 무명을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4000까지 찍는 건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죠. 4000이라는 수치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고요. 사병 최대 또 갑시다. 동지틀. 근데 제가 계속 정전시키면 되니까요. 그 전에 천둥. 토봉밖에 쓸만한 게 없네요. 가스코마타. 承知しました. 오마카세하레. 아, 장비 그 와중에 저거 신속 없어가지고. 이게 보시면 이 멤버들 보세요. 장로 뭐 백성, 이것도 백성이고요. 다 백성들인데 그만큼 조조놈이 이제 백성들의 고혈을 뽑았다는 거죠. 이게 아까 그 도적들이 아니잖아. 이게 다 백성들인데.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먹는 저. 철거 용역 깡패. 오마카세하레. 예, 백성들이 정해. 동탁님, 나의 휘하에 들어 천하를 위해 활약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협 열사의 경험을 살려주기를 바라는 바이요. 미친 거죠? 고토하르. 저는 어느 군에도 합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00이 되면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올리는 게 아닐까요?
이거 봐, 지금 보시면은 아까부터 이게 안 올랐어요. 이걸 확인을 잘해야 돼요. 이거 안 오르죠.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안 올라요. 이게 여기 제가 아까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100이 되면은 더 이상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할 때도 한 지역에서 계속하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후원 2억 2,222만 2,222. 아, 6571님 10만원. 아, 항상 오시면은 10만원 떼죠, 6571님. 아,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어제도 죽여가지고, 제가 그 스페이스 뭐죠? 스페이스 어제 게임하는데 후원 많이 해주신 분들 이름으로 아, 만들어서 했는데 어제 또 죽었죠, 6571님. 아, 유튜브에 곧 올라갈 텐데, 아, 항상 또 감사드리고요. 아, 지금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지만 10만원 후원에 힘입어서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자, 다시 갈게요. 6571님이 항상 오시면 10만원이죠. 금융치료. 아니면 다른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건 100이지만 주변에 아직 남은 게 있어서. 아까 주변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안 되지만 주변이 남았으면은 오른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도 아까 강화를 제가 먹었을 때 주변이 남았는데 안 올랐죠. 마지막으로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강화를 다시 쳐볼게요. 아까 강화 실패해서 그랬다 그랬죠? 강화를 실패해서 안 올랐던 건지 가볼게요. 예,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오르면은 주변이 오르면서 만약에 위명이 오르면은 100이라도 주변이 남았으면 오른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의 가설일 뿐인데 이게 지금 주변이 50인데 이게 오르나 보면 되죠. 이거 2690이라서 오르나 보고. 예장이 지금 50이거든요. 자, 무명은 올랐고요. 아, 이게 오르네. 맞네. 맞네요. 이게 100이라도 주변이 남았으면은 주변이 차면서 이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라인을 계속 타면서 넓혀가야 되네요. 일단 해산했다가 아, 조조가 끝을 내는 걸 기다립시다. 아, 저희가 4천을 찍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조조가 만약에 늑장 부린다 그럼 제가 도와주면 되죠. 조조가 늑장을 부리면 제가 가서 도와주면 돼요. 대추한테 미시 넣어주는 거 엄청난 거죠? 대추한테 미시를 넣어주면은 대추가 죽질 않아요. 왜냐면 대추가 죽기 직전에 미시 핑계로 항복하면 되죠. 알고 본 십상시에는. 여러분, 조조천통이라도 마지막을 제가 먹는다면은 약간 조조천통같이. 어, 자, 감시 어디 갔어? 아, 감시 좀 챙겨줄걸. 아, 빨리 가면 제가 천통할 수 있는데요. 조조만 보면 공격하던 버릇. 이걸 지갈량이 막는다면은 굉장하겠죠? 막나 못 막나 볼까요? 병력 차이가 지금 4배 정도 나는데, 3배, 4배 나는데. 잘하면 막을 것도 같죠? 막나 못 막나 봅시다. 야, 이걸 막는데요? 그림이 막는 그림이죠? 와, 3배, 4배 차이 났었는데 이걸 막네.
하지만 저의 공격 앞에서는 보십시오. 이렇게 이기면은 제가 천통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건 뭐 제가 천통하는 거죠. 아, 회복하지 마라. 에이. 소치. 회복 좀 하지 마라. 번갈아 가면서 이것들이. 아, 귀 큰 놈이 없구나. 귀 큰 놈이 없으니까 수장지 이거 써야 되겠네요. 은세 강창병 맞습니다. 유비 부장으로 있어요. 여기 대추 부장으로. 아, 장비 부장인가? 장비 부장으로 있죠. 자, 이낭석이 엉뚱한 데서 썼죠. 바보 같은 놈. 承知しました。承知。 넓게 싸우면서 휴장질구로 그냥 엎어버리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싸울 때는 휴장질구 괜찮죠? 承知. 이마코소 코키 가카레. 承知. 가자. 皆の者、力を示せ。覚悟せよ。分かったぜ。行くぞ。まさか。承知。かしこまった。今こそ好機。かかれ。いざ覚悟せよ。やれやれ。 가자. 소장 7 9 가자. 하우드 늦었어요. 제가 이미 동지들 돈 안 받고 일합니다. 이거를 조조군이 통일했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통일한 거죠. 군웅들이 다투던 시대가 끝났군요.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한 건 분하나 이걸로 백성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왔군요.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 괜찮죠? 이거 이러고 나서 뒤에 엔딩 또 있어요. 엔딩은 봤으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현아님 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재밌는 각도 안 나왔는데 또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거는 약간 좀 편집본으로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각은 훨씬 옛날에 나타냈다. 영향력이 높은 자객이 됐대요. 자객이 된 적이 없는데. 생방송 엔딩 처음 본 기념으로 가즈아. 아, 6571님 11만원. 아까 10만원에 이어서 21만원.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지난번에도 한 하루에 30만원 막 쏴주셨는데, 아, 오늘도 또 21만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또 기억하면서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열심히 할게요. 키큰놈은 진짜 그 토탈워처럼 귀를 더 크게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죠. 이게 엔딩이 또 있어요. 항상 이 협객 엔딩은 뒤에 더 있죠. 어찌 좋은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어. 표면적인 천하는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 그 뒷면을 다스리는 동탁님의 협력이 있다면 나라는 더욱 강성해질 것이오. 이게 상인할 때도 이런 엔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엔딩을 달성 못하고 천통이 되면 이렇게 엔딩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뒷세계를 조종하는 것 같은 엔딩. 우선은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거고 그 후의 일은 너무나 먼 얘기니까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유는 이딴 뜻이죠. 공무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도와주기는 하겠으나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뿐 자유롭게 부리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난 공무원이 아니다 이 얘기죠. 하청 용역. 부리긴 부리지만 부하처럼 다루지 말란 얘기죠. 레알 용역. 아, 어서오세요. 아, 근데 방송이 끝났어요, 지금. 어찌되어도 비탁 엔딩 확실. 오늘 이제 제가 이 협객이요. 제가 정말 많이 준비한 건데 이 정도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 오랜 시간 준비를 했는데도 이렇게 재미가 안 나와요. 시작할 때부터 그 의심소열 다 찍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게 아까 처음 못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제가 0부터 시작하면 너무 지루하고 그래가지고 미리 동탁을 끌어당긴 후에 그러니까 미리 끌어당긴 후에 이거를 이걸 이렇게 1500 찍어놓고 의협 열사를 끝까지 찍어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협객이 정말 방송을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쪽 라인에서는 아, 재미 본 게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처음부터 보는 건 처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재미난 방송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6571님하고 또 현아님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밀프헌터 콘텐츠는 언제 합니까? 진지. 아, 6571님 또 111,000원. 와, 오늘 32,000원.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밀프헌터가 방송용 용어는 아니지만 또 너무 많은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잔악기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지금 저걸 해볼게요. 한번 스토리를 짜볼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주 7시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